오늘 지금 자색 고구마하고 풀고구마를 튀기는 중이에요. 비도 촉촉이 오고, 예, 녹말값이 있어서 자색 고구마하고 소구마를 지금 튀기는 중이에요. 녹말가루하고 갈색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지금 비도 오는데 고구마를 지금 자색 고구마, 꿀고구마를 튀기는 중이에요. 맛있겠죠? 아, 농산 직접 튀긴 거라 뭐 유기농이죠. 뭐 제초제라든지 뭐 이런 농약 같은 거 안 뿌리고 화학비료도 안 주고 건강하게 키운 먹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더 달고 맛있어요. 지금 고구마가 엄청 비쌀 거예요. 요즘 우리는 작년에 고구마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가축들도 먹이고 이제 봄에까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갔지만 이 고구마는 샐러드에도 삶아서 넣기도 하고 닭지말제도 같이 곁들여서 넣으면 참 닭지 맛있어요. 감자를 넣어도 맛있지만 고구마도 달고 맛있어요. 고구마 닭지도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샐러드 할 때도 고구마를 삶아서 계란하고 같이 삶아서 샐러드에 넣으면 샐러드 야채가 내는 물을 다 흡수해서 뽑아서 샐러드가 더 풍미가 있고 맛있어요. 물도 안 생기고. 우리는 샐러드를 큰 사비 그릇에다가 큰 걸에다가 샐러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한 2, 3일씩 이렇게 자기 개인 접시에다 듬뿍듬뿍 퍼서 추출할 때마다 먹는데 간식으로도 먹고 밥반찬으로도 먹고 하는데 빵에 끼워도 먹고 하는데 이렇게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삶아서 계란하고 삶아서 넣어서 으깨면은 거기에 수분을 다 빨아들이셔서 먹을 수 있죠. 아, 고구마 맛있게 되고 있네요. 우리 녹말가루하고 갈색 밀가루 넣어서 자색 고구마하고 꿀고구마를 좀 부치면